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의 생애가 이 세상에서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낄 때 사람은 누구나 진실하여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을 앞둔 사람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에는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종을 앞둔 사람이 하는 말을 유훈이라고 합니다. 유훈. 유훈이란 죽은 사람이 생전에 남긴 훈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친의 유훈을 받들어 실천하고자 노력을 하죠. 성경에도 보면 그 조상들이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족속은 평생 포도주를 먹지 않고 또 집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후손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기 전에 저희 자녀들에게 세 가지 유훈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내용을 기억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라. 두 번째,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아라.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정말 평범하게 느껴지는 내용이지만 아버지가 저희 자녀들에게 남겨주신 이 유언을 생각할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66세로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아마 저희 아버지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일찍 이 세상을 떠나니라고는 아마 생각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험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때 싸우지 마시기 바래요. 지금 싸울까 말까 고민하는 몇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명절 때마다 사실 모이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 어제 청년교회도 윷놀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난 불러주지도 않더라고. 세상에, 불러주면 가려고 했는데 말이지. 오늘 또 중고청 윷놀이를 한다 그래요. 남성계 여성계도 오늘 같은 날 윷놀이 하면 좋을 텐데 말이지. 여러분, 명절날 서로 모여가지고 지금 부모님 찾아뵙고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어떻게 지냈냐고. 우리 자매들은 그런 거 잘하더만요. 손바닥 딱딱 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애들 하듯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억지로 대답한 거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훈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유훈이 있다는 사실이 제 삶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2003년 5월 3일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로 가셨지만 유훈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어제 저는 그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 그 하간 예배를 봤어요. 아니, 그 엄청난 목사님도 땅에 묻히더라니까. 보셨어요? 그 관에 이렇게 입관이 되어서 땅에 이렇게 묻혀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언젠간 저렇게 다 가는 건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행로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아멘. 여기서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그곳이 어디인지 밝힐 수 있는 단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9장 30절 앞에 나온 내용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사건, 뭐죠? 변화산 사건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기적이 일어난 그 사건 현장으로부터 떠나 갈릴리 지역을 가로질러 지나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상황입니다. 이제 갈릴리를 떠나시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실 상황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을 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될 그런 상황이란 뜻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행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여행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열두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었겠지만 예수님의 여행은 갈릴리에서의 또 한 번의 공식적인 선교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갈릴리에서의 공적인 사역은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여행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입니다. 뭐하러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 가르치신 내용은 두 가지인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 무슨 뜻이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읽습니다. 인자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 뭐예요? 내가 죽지만 다시 뭐한다? 부활한다. 이런 두 가지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은혜가 되질 않아요. 인자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되겠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안 되죠? 그러면 자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따라서 성경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구속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올라가고 싶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자신이 이제까지 예언해왔던 인자의 고난이 시작되는 때이므로 심중하고 엄숙한 여행이 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동안 집중해서 하신 일이 뭐냐?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시면은 미완료 능동태 동사로 그 가르치시는 행위가 계속 진행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자녀들 이렇게 양육해서 키울 때 어릴 때 뭘 가르쳐주면 바로 따라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야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얘가 모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르쳐주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에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을까요? 마가복음 9장 3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목사가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뭘까라는 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목사는 설교를 하게 되죠. 그러면 제가 어떨 때는 고민을 해요.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하고 똑같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맞아요. 왜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장소고, 교회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장소고, 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다. 그걸 가르쳐주는 장소고, 그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는 장소예요.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준 장소가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목사는 항상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줘야 되냐?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할렐루야. 자, 왜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이유를 묻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죠? 뭐 고민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그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우리는 죄인일 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와 자범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로마서 7장 24절에 탄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기서 바울이 탄식하는 곤고한 사람이란 뜻은 비참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요. 바울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요. 인생을 예수로 결론을 내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죄의 값인 사망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런 상황에 있는 나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래도 코끝에 숨이 붙어 있으니까 죽는다는 것이 남의 일처럼 여겨지죠. 막상 내가 한 시간 후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각해집니다.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갖지 않는 사람은 정말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그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로마서 7장 24절로 끝나는 인생이 되면 심각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곤고한 사람임을 알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답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바울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도요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놀이공원에 갔다가 자녀를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요. 잠도 오지 않고 그 아이 생각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일주일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여기 당신 자녀 있으니 찾아가라고. 여러분 그때 기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너무 기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아 왜 거기선 둘째 아들로 나오는 모르겠어요. 제가 둘째 아들이거든요. 큰아들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어제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허랑방탕해가지고 거지가 돼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쌤통이다 이래야 될 텐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부터, 유산을 미리 가지고 나간 날부터 동구 밖에서 기다린 거야. 돈 떨어질 때가 됐을 텐데. 자 거지 몰골을 하고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자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을 대하죠? 달려가서 그 돼지똥 치던 그 몸에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입을 맞추고 자기 이 반지를, 손가락끼를 껴서 반지를 끼워주고. 여러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 둘째 아들 탕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이런 잔치가 매일 벌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인을 죄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저도 그래요. 저도요 목사지만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고요. 좀 구름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 맨날 주님하고 그냥 데이트하고 말이죠. 아버지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그래 불렀니? 저 목회 잘하고 있죠? 아유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이런 말도 좀 듣고 싶고 말이죠. 여러분도 그러고 싶죠? 네, 말 안 해도 알아요. 우리는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죠. 근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말 가운데 마음은 굴뚝 같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 무엇을 간절히 하고 싶거나 원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 누구나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요, 선한 일을 하여 덕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자들 가운데는 말이죠, 몇백억을 들여서 이 절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한 가지예요. 덕을 쌓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뭐 덕 쌓으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돈 많이 버셔서 아주 교회 하나씩을 좀 지어가시길 바라요. 김 목사님 와가지고 어디에다 교회 지었다고 하니까 그냥 은근히 배가 아프더라고. 세상에 말이지, 용탄교회도 교회 지었다는데 대강경제일교회가 말이죠. 이제 갑자기 심각해져요. 자, 근데요 표범이 자신의 반점을 제거할 수 없듯이 죄인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교계 거성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이 죽기 전 54년 만에 만난 딸인 불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해요. 성철 스님이 스스로 고백한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피리야, 딸이죠, 딸 이름이에요.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사랑하는 성들, 얼마나 충격적인 고백입니까? 아마 성철 스님처럼 고행하면서 진리의 길을 찾고자 애쓴 분도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고백한 결국은 불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불교는 철학입니다. 나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지옥일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철 스님이 무간지옥 간다고 하니까 이거를 또 미사여구를 붙여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천국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가 반드시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굿뉴스라고요. 우리는 자신이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을 곤고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바울을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아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유죄 판결이 없다는 뜻이죠. 이런 가끔 매스컴을 보면 하위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이 대법원에 가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결국 확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죄의식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죄인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노예선의 선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존 뉴턴은 하나님께 고백하죠. 우리 시간 새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해로 해저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존 뉴턴이 깨닫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게 된 것이죠. 광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조용기 목사님의 그 하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목회자 아닙니까? 빌리 그리안 목사님 못지않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86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매장이 된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것이 조 목사님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저는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안 믿을 겁니다. 예수님 왜 믿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그렇죠? 어째 갑자기 이렇게 심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죄사함을 받은 그 감격도 있지만은, 여러분 왜 사람이 죽죠? 죄의 삯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 버림받음, 죽음, 살아남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신이 죄인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예수님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고난의 길을 향해 가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준다고 하더라도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준다고 한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죄를 해결할 방법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불교의 길에 정진했던 성철 스님도 수미산보다 더 큰 죄업을 해결받지 못하고 불의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성철 스님의 네 가지 법어라고 해요. 첫째, 읽어봅시다. 석가는 큰 도적이요. 두 번째,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세 번째, 우리는 구원이 없다. 네 번째, 불교의 극락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 죄의 문제를 끝까지 끌어안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야 할 운명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하여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낫다. 아멘.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돼요.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악함 때문에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병을 낫게 하려고 예수님이 매를 맞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신앙과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새는 한 날개로 날지 못합니다. 새는 반드시 두 날개로 날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 이 두 날개를 힘차게 우리가 펄럭거리면서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곁을 떠나 땅의 매장이 되든 한 줌의 재로 화장이 되든 우리는 눈물 흘리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집니다. 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그 확실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을 꼭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오늘 우리는 과연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며 예수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